전기 기능사 실기 실제 문제지와 넘버링 요령과 팁에 대한 영상입니다. 전기 기능사 실기에 사용된 재료들은 수험자에게 지급되지 않기에 개인이 시험이 끝난 후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험지는 A4 용지 두 개를 합쳐 놓은 크기인 B4 시험지로서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1페이지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사용된 시험지는 18개의 시퀀스 에러 중에 9개인 리미트 스위치에 해당하는 문제 중 B2에 관련된 시험 문제지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사용된 문제지이기 때문에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넘버링 번호는 이제 앞뒷면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 장 이렇게 비포 앞면만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 넘버링은 개인마다 번호가 정해져 있지 않는 그 외에는 별도의 표시로 특색 있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실수 없이 무난하게 합격하려면 시험장에서 실제로 적어서 사용한 영상 도면에 표시된 넘버링처럼 숫자를 적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그 릴레이나 MC의 그 숫자들은 공통이게 뭐 다르게 쓸 수는 없지만, 뭐 램프나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번호가 정해져 있지 않게 개인이 특색 있게 쓰여지는데, 도면에 표시된 것처럼 숫자를 사용하고, 그리고 공통 표시는 common에 C. common은 공통이란 영어 뜻이기 때문에 C로 사용하면은 공통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헷갈리거나 실수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공통 항상 C로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common이라고도 그러고 C라고 표시하면은 공통으로 잡는 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123, 뭐 789, 뭐 이런 것은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영상에처럼 무조건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이 사용해야 되고, 뭐 저기 뭐 UOCR이나 MC 이런 것들은 또 똑같이 뭐 14나 뭐 이렇게 공통 A 단자나 뭐 B 단자, 예를 들어서 A 접점이면은 위는 A 접점, 아래는 B 접점, 왼쪽은 B 접점, 오른쪽은 A 접점,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외우고 습관적으로 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저기 보면은 PB는 뭐 CNNNNC 공통으로 잡은 거는 C, 그리고 뭐 NC 뭐 NO 이랬으면은 그 구분은 뭐 똑같이 하는 건 됐고,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1, 2, 3, 4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리미트 스위치는 뭐 1, 2, 3, 4로 해도 되고, 뭐 기타 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나 시험장에서 사용해 본 결과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빠르고 이해가 쉬웠고, 그리고 공통 표시는 C로 하는 게 나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에 영상에 나온 대로 넘버링 하는 것이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관도를 보시면 뭐 1, 3, 뭐 1, 2, 3 이렇게 나와 있지만 1, 2, 1, 1, 뭐 2, 1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배관에 뭐 플렉시블이냐 P관이라는 건데 저기서 보면 2, 2하고 1, 1이라고 나온 부분 즉첫 번째 배관과 세 번째 배관은 같고 두 번째 배관과 네 번째 배관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규칙이 똑같기 때문에 그 규칙이 똑같은 것을 이해하고 하면은 아,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배관은 같은 배관이고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같은 배관이다. 그러니까 플렉시블과 P 배관이 같다라는 거죠. 그 순서가 같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릴레이나 계전기 MC 저거 전자접촉기 MC와 릴레이 8핀 릴레이의 그 번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저거는 기본적으로 주지만 실기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미 외우고 가야 됩니다. 저기 번호는 그래서 제어판 결선자 제어판을 만들 때안 보고도 그냥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저 번호는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임의적으로 바뀌어서 바뀐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릴레이나 그 MC의 그 정해진 번호는 똑같기에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서 보면은 타이머나 릴레이가 이렇게 한시 접점 뭐 있고 순시 접점이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그 공통 잡을 경우는 되도록 릴레이는 뭐한 개가 사용되는 거고 릴레이가 두 개가 사용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공통을 안 잡고 하려는 습관이 좋습니다. 뭐 램프나 기타 뭐 어쩔 수 없이 그 공통을 잡아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배관도에 공통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잡아야 되는 경우 이외에는 릴레이나 뭐 이런 릴레이 뭐 MC 같은 경우는 뭐 공통이 뭐 EOC하는 MC 같은 경우는 공통이 자동으로 잡혀 있죠. 번호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쓰지만은 릴레이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공통을 잡지 않고 넘버링해서 쓰는 것이 착각하지 않고 넘버링 실수를 안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낫겠고 그리고 그 시험지에 지금 유의사항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뭐 중요한 것은 완성이고 동작 검사이기 때문에 뭐 너무 세세한 부분에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시간 내 완성에 더 유의를 해야 되고 동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더 중점을 두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